안녕하세요. 로즈데일이라는 식물 파는 데를 놀러 왔어요. 근데 윈터베리가 눈에 싹 들어오네. 낙상홍이라고도 한다며요. 저게 여기 많이 나와 있네. 낙상홍 많이 나와 있어. 이것 좀 한국에 가면 좀 사다가 심어야지 하고 보러 왔네요. 비싸네. 저거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95불. 요런 정도 남으면 나오면은 195불. 비싸네. 낙상홍 하나 살라 그러니까. 하하하하하하하. 이건 햇빛이 좋은 데다 심어야 이렇게 열매가 예쁘대요. 윈터베리 사러 나왔는데요. 아마 한국에도 나와 있는 거 내가 봤어. 한국에 가서 사야지, 이거는. 오히려 한국이 더쌀것 같다. 또 미국 낙상홍이 조금 더 이쁘다고 그러네요, 여기는. 진짜 많이씩 열긴 연다. 이쁘다. 호랑가시도 무늬 호랑가시가 있고 그냥 호랑가시가 있는데 이거는 자엽 호랑가시가 또 새로 나왔네요. 완전 자엽이네. 자엽 호랑가시. 이제 또 이게 여기가요 신제품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 로즈데일이 다른 데보다는 비싼 대신에 다른 데보다 여기가 좀 비싼 대신에 신나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제가 놀러 오는데 쇼핑하러 오는데 이것도 낙상홍 노란색이 또 새로 나왔나? 내가 그 소리는 듣긴 했는데 노랑도 있다 소리는 듣긴 했는데 모르겠네요. 윈터베리가 노랑도 있나봐요. 무늬 호랑가시. 이렇게 예쁜 열매가 요즘에 뜨더라고요. 나무가 소창이 큰 나무가 있더라 이게. 이 나무도 원터마이어 가든에 가니까 바위 위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서 쭉 늘어뜨렸는데 예쁘더라고요. 이거 하나 사고 싶네. 꽃 피어나면 예쁘겠다. 125불. 이쁘긴 이쁘다. 근데 125불씩은. 아우, 이뻐라. 이렇게 자작나무를 이렇게 팔더라고요. 백자작, 백자작을 나도 사다 심어야지. 그냥 자작 심었는데. 피어리스 꽃이 빨강도 있네. 피어리스. 호랑가시가 암캐 있고 수컷이 있고 이렇다네요. 나도 몰랐는데
암컷은 열매를 여는데 수컷은 열매를 좀 들려나 봐요. 크다. 이렇게 분으로 떠났어도 죽지도 않았는데. 추위에도 좀 강하다는 얘긴데. 꽃집에 꽃 구경 왔어요. 여기는 로즈데일이라는 데인데요. 우리 딸이 지네 아들 생일 파티에 쓸 컵케이크 사러 간다고 마트 가자 그래서 마트 안 간다 그랬더니 여기다 떨어뜨리고 왔어요. 크리스마스가 임박하니까 이렇게 오늘이 15일, 우리 손주 생일이구나. 15일, 그래서 알겠구나. 12월 15일. 로즈데이라는 꽃집에 이제 겨울이니까 삭막하게 다 들어가고 정리하네요. 사람 사서 정리하네. 그라스만의 멋이 있네. 물이 막 강물처럼 흘러가네.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건 뭐였을까요, 저거는? 오늘도 하늘은 맑다. 아, 이런 방법도 괜찮네요.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나무 새로 뭐못 들어가게 중간에다 나무를 또 이렇게 걸쳐 놓는 방법도 있네. 큰 짐승들 왔다 갔다 못 하도록. 이런 방법도 있군요. 단장이 이쁘네. 내가 좋아하는 그 나무가 이렇게 담장을 덮어가는 나무로도 되네. 이렇게 길게, 엄청 기네요. 굿 아이디어. 이렇게 담장을 여기에 나와 있겠네. 내년 봄에 지금은 없네. 와서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큰 나무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늘어지면서 담장에 올려서 굿 아이디어. 이 멋진 나무를 아이비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어머나 어쩌면 좋으니. 그러다 보면 저 나무가 죽지 않을까 싶네. 위에까지 다 타고 올라갔네. 안타깝다 얘.